안녕하십니까. 엑소옥제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4일, 저 새벽에 5도, 10도 근해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규모는 2.99, 진원의 깊이는 10km인데, 지금 5도, 10도는 큐슈 나가사키현에 속한 곳입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시는 곳이죠. 여기 도시어부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그 5도 10도입니다. 낚시를 하기에 참 좋은 곳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또한 이 나가사키 이 성화봉송을 시작한 곳이죠. 이곳에 지진이 난 건데,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볼 성화봉송에, 왜냐면은 일본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성화봉송 후쿠 뭐 저기 후쿠오카에서는 성화봉송 안 하겠다, 팬덤이 심해서 뭐 그랬던 거기인데, 바로 그 성화봉송 나가사키 사가현 후쿠오카, 거기 바로 이 나가사키는 여기서 바로 대한민국과 얼마 바로 지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이 나가사키현 이 5도 10도 같은 경우는 그 대한민국과의 역사적인 그런 상호 여러 가지 그 히스토리들 많이 있습니다. 신라와의 어떤 그러한 그런 과거의 일부 이제 약간의 전쟁 비슷하게 신라에서 약간 그 5도 10도를 또 이렇게 가서 또저 어떤 뭐좀 침략을 했었던 그런 가깝다 보니까요. 그런 것도 있었죠. 이 5도 10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과의 역사적인 관계도 이렇게 깊이 있지만, 또한 이그 큐슈의 이그 구마모토와도 가깝고요. 여기 보시면은 구마모토, 또이 미야자키 슈가나다에 지진이 계속 나고 있는데 가깝죠. 이 나가사키.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구마모토의 지진이 과거 2016년도 4월 14일하고 16일에 7.3의 강진이 났던 그 지진이, 그 당시에는 구마모토만 쳤지만 지금은 미야자키현과 나가사키현을 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곧 후쿠오카, 지금 후쿠오카에 대지진이 날수 있다는 그 경고가 계속 있습니다. 과거에 후쿠오카도 7점대 이상의 강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후쿠오카 역시도 대지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아소산하고도 멀지가 않습니다. 후쿠오카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바운더리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이 시코쿠의 에이메, 그 다음에 야마구치, 그 다음에 이 나가사키, 이쪽에서 지나면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지진의 안전지대라 생각했던 지역에서, 그러니까 전역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은 말 그대로 동일본 대지진 그 지역만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동일본 대지진 그 지역만 거의 파고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의 대지진들, 후쿠이 대지진이라든지 뭐 관동 대지진, 뭐 관서 대지진, 뭐 지금 뭐 구마모토 대지진, 오사카 대지진, 뭐또 저기 미야자키현의 슈가나다 대지진이라든지 후쿠오카 대지진, 다이 지역들에서 계속해서 강진들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좀 니가타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이저 앞전 방송에서 했던 아키타도 마찬가지고, 다 아키타 대지진, 니가타 대지진, 다 야마가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어느 한 활성 단층이 자극을 받으면서 폭발적으로 그 해에 그 연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떠한 강진이 나는 그런 동일본 대지진이든 관동 대지진도 마찬가지예요. 다그 이즈 오오시마라는 이 간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다가 관동 대지진이 났고, 오사카도 관서 지역을 치다가, 간사이 지역을 계속 치다가, 그 기이수도라든지 기이반도 쪽을 치다가 오사카가 터진 거고,
그다음에 효고현이 한신 아와지 역시도 고베 쪽을 치다가 결국에는 그쪽,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을 그 해에 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과거에 대지진이 났던 것만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 단층들만 지금 건들면서 과거에 고베 대지진, 효고현을 치든지 에이메를 치든지 야 미야자키, 구마모토, 후쿠오카, 나가사키, 지금 오늘 또 얘기하는 지금 이 오도 열도라든지요. 물론 오도 열도 자체를 가지고서 대지진이 있었던 곳은 아니지만 이 큐슈의 이 구마모토와의 연관성을 봤을 때 우리는 큰 도쿄라하고는 가깝죠. 도쿄 역시도 스와노 세지마라든지 가고시마현의 사쿠라지마하고도 가까운 것이고요. 기후현, 후쿠이 다 이러한 지진의 반복성을 가지는데 활성 단층만 건들고 있다는 거죠. 주부지방 같은 경우도 이시카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시카와, 후쿠이, 기후, 나가노 항상 똑같이 그러니까 일본 전역이 지금 침몰의 위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도쿄 올림픽 그이 시기에 굉장히 큰안 좋은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도쿄 올림픽이 경기가 일본 전역에서 하더라도 일본 전역에서 다 대지진이 날수 있다는 그러한 대재앙의 전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7월 4일에요. 지금 일본은 정말 도쿄 올림픽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하면서 중국 쪽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산샤댐이라든지 홍수에 대해서 방송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중국 친구가 저한테 이 뭐죠? 뭐라 그러네?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열심히 하시라고, 수고하시고 화이팅 한다고. 그 친구도 유튜버고 같은 아이템이에요, 저랑 자연재해. 특히 그 친구도 뭐죠? 이 중국 쪽 홍수 산샤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걸 느껴요. 야, 그리고 그러면서 최근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작년하고는 달리 이 중국 애들이 대만 친구들도 포함해서 한국어로 이게 트랜스레이트를 번역을 해서 안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제가 이제 이쪽 필드에 이렇게 해서 중국 쪽을 런칭한 걸 알면서 안 이후에 저를 배려해 주는 거죠. 아, 이저 형님께서 지금 저거 오빠가 하는데, 예? 아, 오빠가 저거 하는, 형님이 저거 하는데, 괜히 같이 경쟁하지 말자. 그러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영어하고 중국어로만 올려요. 그다음 나머지 또 다른 언어도 올리겠죠? 한국어로는 번역을 안 해요. 사실 얘네들도 돈 벌려면은, 사실 한국어로 올리면 돼요. 뭐 거기 산샤댐 위험하다. 뭐 중국 뭐 후베이, 후난, 뭐 우한에, 충칭에, 뭐 이창에, 뭐 상하이에, 뭐 진안에 홍수 났다, 폭우 발생했다. 이거 얘기하면 한글로 쓰면 돼요. 작년에 썼는데 올해는 안 쓴다는 얘기인 거죠. 왜? 저하고 경쟁하기 싫어서. 자, 그럼 우리 보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유튜버들 잘 보세요. 저한테 댓글 중에 악플을 다는 사람의 열의 7명은 저랑 같은 필드, 이쪽 자연재해라든지 기타 조금이라도 좀 관련 있는 사람들이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너 뭔데 이쪽 필드에 이쪽에 와가지고 나의
바운더리 내 쪽에 이쪽에 와서 왜내 시장에 들어와서 네가 갈라 그래? 하지 마. 야, 여기 내 거야. 여기 내 구역인데 네가 왜내 구역에서 같이 밥 먹고 살자는 거냐? 뭐 이런 의미죠. 한국 유튜버들 얘기는. 그러면서 악플을 막 달아요. 물론 친일파들도 있습니다. 친일파들도 있고 뭐 하는데 친일파들 반 그다음에 같은 유튜버들 이쪽 계통 이쪽 저랑 같은 이쪽 뭐 홍수나 뭐 아니면은 뭐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것들 하는 요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악플 다는 거잘 알아요. 아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자꾸 중국 애들, 대만 애들, 그것도 그 화교 애들 한글로 안 해. 저랑 저 형님하고 저 오빠하고 싸우기 싫다 이거예요. 오빠 형님 그 이거는 형님이 알아서 저기 하세요. 형님 것까지 한국 시장까지 우리가 우린 노터치 하겠습니다. 야, 이거 보면서 감사하더라. 고맙더라고, 솔직히. 야, 이놈들이 형님이라고 그래도 좀 챙겨주는구나. 사실 고맙더라고요. 사실 유튜버들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같이 싸움 많이 합니다. 누구 하나 떴다 그러면은 뭐, 어느 경제 유튜버 또 하나 그 뜨니까 막장 악플 달죠. 뭐저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막그아참 보면서 그랬어요. 아야 저건 참왜 저런 같은 유튜버인데 저 사람이 뭐 좋은 아이템으로 얼마나 좋아요. 에? 떴는데 경제 유튜버 경제 쪽으로 해서 떴는데 참저저저 젊은 친구가 저렇게 자기를 내보이면서 참 하나의 그 성장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돈 버는 걸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하는 거를 다그 자기 친구를 내세워서 아주 멋있단 말이에요. 젊은 친구가 성공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악플을 달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 사람이 어떠니 뭐더니 막 욕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욕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되니까 자기 제목에 또 거론되고 하니까 자기 또 자기도 이제 좀 뜨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안 해요. Anyway, 참. 아, 저는 보면서 그거 말고도 좌파 떠나서 공격하더라고요. 누가 뭐 연예인이 어땠는데 뭐막 이렇게 뭐 어떤 연예인이 뭐 이러고 저는 뭐 좌파 우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같은 알아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아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하는 거죠. 뭐 뭐하러 그냥 물론 지진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연구하고 정말 저는 이쪽에 대해서 벌써 제가 이쪽에서 연구한 시간이 얼마예요?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연구 분석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금전이 돈이 머니가 걸렸다는 걸 인정을 해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그 돈을 벌더라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저 이번에 그 중국 애들 이 화교 대만 애들 보면서 놀랬어요. 야 저한테 그다그 선풀을 달아주면서 같은 경쟁 업체인데. 말하자면은 형님 수고하십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한국어를 안 다뤄. 작년에는 중국 애들 막 지금 그이 중국 그 산샤댐이나 뭐이 홍수 폭우 관련돼 가지고 한국 사람들 올리는 거좀그 조회수 많이 나오죠. 그게 다그 중국 애들이 지금 한국말로 안 달아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예? 제가 중국어로 막그 노래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중국 관련된 제가 아이템 막 여러 가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아는 거지. 아, 저 사람은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하고 저 형님하고 저 오빠하고 굳이 경쟁하지 말자. 올해부터는 안 하잖아, 애들이. 그래서 지금 한국의 유튜버들이 이 산샤댐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지금 조회수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중국 애들이 이쪽에서 안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는 자기네 영어나 뭐 중국어나 뭐 기타 다른 언어로는 하지만 물론 이제 그 다른 무슨 중동 애들이라든지 뭐 다른 국가의 애들은 한국어로 다 알지만 중국 애들은 안 알아요, 지금. 뭐 일부 다른 애들도 있겠죠. 하지만 안 담다니 대부분에. 배려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저 그거 너무 고맙더라고요. 야, 이 친구들이 나한테 그 댓글까지 달면서 수고하시라고. 같은 경쟁 업체인데. 정말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무슨 솔직히 지금 뭐죠? 그 팬데믹 때문에 좀 중국에 대해서 조금 감정은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고맙다 이거죠.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조선족 그 아주머니하고 지금 얘기를 하다가 그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아니, 그 중국에는 왜 그 조선족 인구가, 그 당시에는 얼마였지, 인구가? 200만 명이 최소한 이제 200만 명.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21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옛날 얘기예요, 벌써.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조선족 인구가 있는데 왜 군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아줌마 그러는 거예요. 아유, 말도 마요. 하여튼 누구 하나 올라가면은 군인으로 이제 누가 하나 이렇게 경찰이나 뭐 올라가면은 공안으로 그냥 끌어내려요. 서로 욕하고 막 끌어내리고 시기 질투가 심화되는 거야. 조선족 사회가. 이건 제 얘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그냥 저의 개인적인 또 그분 혼자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분이 조선족 사회를 대표하고 조선족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끌어내린대요, 그렇게 누구 하나 올라가면. 그래서 옛날에 한번 장군이 있긴 있었대요. 중국의 유명한 그 높은 군인 중에 장군이 있긴 있었답니다. 조선족 중에 옛날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끌어내린대요, 그렇게. 경쟁, 서로 싸운대, 조선족들끼리. 그 아줌마 얘기예요. 근데 저는 한번 저의 대한민국 내에서 저도 이제, 제가 제 나이 말씀드렸죠, 대충.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아베 전 총리하고도 나이가 이렇게 많이,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 정도 연배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어렸을 때 교육받았을 때 보면은, 성장 과정을 보면은, 항상 학교에서 싸워라, 이겨라, 투쟁해라. 이런 것만 배웠어요. 물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한 대의 명분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투쟁한 것과는 다 그거는 빼고 그거는 독재 정권과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고 그 이외에 그 어떤 사회라든지 교육 학교에서 교육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을 보면은. 항상 경쟁을 해야 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교육을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항상 보면은 어떻게 쓰는지 이겨야 된다. 경쟁 의식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일본을 보면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제가 일본에 저도 좀 조금 긴 시간 공부를 했었음 일본에서 보면은 일본도 참 이렇게 어렸을 때 유치원 시절 이렇게 어린 애들한테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인사를 시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육을 보면서 아참 저런 건참 괜찮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 왕따라든지 그런 문화가 일본에 계속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서로를 배려하는 건 있어요. 굉장히 가리켜요. 그건 확실해. 일본 거리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제가 뭐 가다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차가 딱서 있어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인사 문화. 하여튼 그런 건 굉장히 좋더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물론 나쁜 것도 많지만 좋은 것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단편적인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이렇게 경쟁을 유튜버로서의 하나의 제가 지금 유튜버니까 유튜버로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로 간에 경쟁하는 거.
왜 이렇게 경쟁을 할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 대륙남이라고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이, 아, 죄송합니다. 그 친구가 아니죠. 아, 제가, 아, 그분이 그 심양에, 제가 그분의 그 양력을 보니까 심양의 서탑이라고, 저도 그때 그 당시에 그분이 그, 초등학교의 그쪽에서 있었다, 뭐 그런 양력이 있던데, 저도 그때, 그분이 그 거기에 있을, 저도 그때 중국에 거기, 바로 거기에 심양의 서탑이 있었거든요.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대륙남 그분도 답답할 것 같아요. 막 이러다 한국에 보면은 좀 그런 게 느껴져. 서로 간에 경쟁하는 그런 거. 근데 역시 그분은 보면은 그 대륙남 보면은 중국에서 자랐잖아요. 조금 덜한 것 같아. 같은 유튜버라도 막 싸우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구로 여기고, 내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게막 눈에 보여요. 그 대륙남 보면은. 와, 저 보면서 참 젊은 친구가, 아, 죄송합니다. 젊은 분이 참 괜찮다, 멋있다. 근데 저는 왜 제가 대륙남 얘기를 하냐면은, 그분은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살았어요. 그죠? 제가 무슨 중국이 더 좋다, 일본이 더 좋다, 그럴 얘기를 한게 아니라, 경쟁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덜하다는 거예요. 경쟁의식. 서로 간에, 제가 이 영상은 나중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좀 약간 하지 않아야 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삭제할 수 있어요, 이 영상. 아, 답답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스스럼 없이. 너무 이렇게, 우리가 빨리빨리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 물론, 한강의 기적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만든 것까진 좋아요. 그러면 이만큼 우리가 기적을 만들었으면, 이제 서로 간에 좀 뒤를 돌아보고, 조금은 천천히 가고, 조금은 이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조금은 베푸는 삶, 남도 좀 돌아보고, 남한테 조금 이젠 봉사도 하고, 너무 그렇게 경쟁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남한테 조금 베푸는 삶을 좀 살면 어떤가. 참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합니다. 아, 우리가 아직도 지금, 그래도 지금 G7에 이렇게 초대돼가지고,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님 가셔가지고 참,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우리가 그 팬덤이 관련돼가지고, 뭐, 물론 우파라든지 뭐, 싫어하는 사람, 저는 어쨌든 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굉장히, 저는 눈으로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항상 교류하잖아요, 외국인들하고. 그러면, 야, 너희 대한민국 선진국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팬더믹 때문에. 어쨌든 간에, 팬더믹,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이 팬더믹을 인해서, 그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는 건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거는. 그건 좌우를 떠나서, 전 세계인들이 다 인정하는 거. 대한민국이 팬더믹 상황에서 넘버원이다. 그건 다 인정하는 거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처음에는 무조건 막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사실 고민,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픈할 때, 아, 이렇게 되나? 사실 저도 의구심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미국의 그 보건부 장관이 그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작년 4월인가 5월인가 그때. 아,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팬덤의 시스템을 가져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대만이나 이 베트남의 시스템,
아니면 중국의 시스템, 이렇게 중국, 베트남, 그 다음에 그 대만은 봉쇄 정책을 취했고, 대한민국은 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다 오픈했단 말이에요. 누구의 것을 가, 왜냐면 그때 미국은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미국 대륙으로도 이제 팬데믹이 머리 닥치니까 막 당했죠. 그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 나와서 다들 걱정했는데, 보건부 장관이 미국에 나와서 그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작년에. 어떤 거를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코리안 스타일이냐, 대한민국 같은 스타일이냐, 아니면은 대만의 스타일이냐. 근데 결국에는 한국 스타일을 미국이 어느 정도 채택을 했죠. 근데 지금에 와서 뭐가 보여요? 베트남, 대만 다 실패했잖아요. 중국도 아직까지 팬데믹을 고생을 하죠. 봉쇄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다. 그거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아세요? 아, 대한민국이 그만큼 이제는, 저는 제 나이 얘기했죠. 지금 일본 총리, 스가 요시데 총리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전 나이를 먹은 사람이에요. 우리 후배님들, 후배들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2021년도에 현재 대한민국의 국익이, 국위선양, 대한민국의 지금, 브랜드 가치가 최소한 전 세계 5위권 이내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코리아 그러면 이제는 전 세계 한 5위권 이내로 봅니다. 저는 전 세계를 수많은 국가를 다닌 사람에게 했죠. 항상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고, 항상 SNS를 통해서요. 한 5위권 정도 내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대한민국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힘이, 파워가 생긴 국가인데, 이런 강한 국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쟁만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되느냐, 얼마나 더 가져야 되느냐 이거죠. 전 그러고 그거를 좀, 저한테 악플을 달고 계신, 혹은 유튜버끼리 싸우고 계신 그 유튜버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돈을 위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물론 돈을 위해서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때 중국인, 얼마 전에 중국인 분이 그러더라고요. 건설업자였는데, 15억을 버니까 그 이상부터는 크게 뭐돈 버는 거에 대한 기쁨은 없더래요. 어느 정도 돈을 더 벌어야지 기쁘신가요? 상대방 유튜버를 해코지하고, 물론 맞는 얘기예요. 저라는 유튜버가 이 바닥에서 크면은 같은 이쪽 바닥, 이 자연재해라든지 뭐 기타 등등한 좀돈덜벌수 있겠다. 조회수가 떨어 구독자라든지 좀 조회수가 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는 거지. 중국이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계통의 애들은 저를 배려해가지고 지금 한국어를 안 올린다고. 형님, 오빠, 화이팅입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줄 정도예요. 일본인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지진 얘기하는 건안 좋은 얘기죠. 지진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화이팅 하라고 제 일본어 선생님은 지금도 저보고 화이팅 하래요. 제가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분한테 진짜. 그 일본어, 그, 저기 어디야? 그분 고향이 어디죠? 여기 오사카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미안해요. 내가 이런 일본 방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화이팅 하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버, 악플을 달고 계신 부분들한테. 얼마를 벌어야지 행복하실 것 같아요?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물론, 내가 어떤 누군가를 막 욕을 하면은
내가 뜰 수는 있겠지. 내가 뜰 수는 있겠지. 하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쵸? 나도 또한 다른 누군가가 내가 뜨면 또한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당신을 또 욕한단 말이에요. 당신도 상대방한테도 상처를 받는 거고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빨리빨리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 된다. 우리는 어렵게 살기 때 어렵게 그 굶주린 백성들이기 때문에 경쟁해야 된다. 이런 걸전 그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 시대는 워낙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살기 어렵고 그래서 참 공부하기도 어렵고 막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시대는 안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왜 젊은 분들이 우리 같이 이 늙은 시대, 우리 어려운 시대를 갔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가려고 하냐? 저는 요즘에 젊은이들, 왜냐면 지금 유튜버를 하면서 그렇게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 보면은 30대란 말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보면은 40대들도 보면은 40대 유튜버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나누어 줄줄 알아야 돼요, 삶을. 나누는 삶을 배워야죠. 아, 저놈 저거 유튜버로 좀뜰것 같은데? 어, 뭐야, 나한테 영향 주는 거 아니야? 야, 빨리 좀 악플 좀 달자. 야, 저기 좀저 사람 나쁘다가 막 영상 또 올리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와, 저거 말이야. 그저 연예인 말이야. 저놈 하나 내가 좀 그 욕하면은 내가 뜨겠지? 그 욕을 당한 그 연예인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의 모든 민낯을 다 까발리는데, 뭐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런 게 있죠. 뭘 위해서예요?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인데, 예? 더군다나 우파잖아요. 우파. 좌파도 아니고. 우파가 그런다는 건 자본주의 돈 자본주의를 지키자는 게 우파 아닙니까? 예? 수정 자본주의를 가자는 것도 아니고 좌파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우파잖아요. 그럼 뭐예요? 머니,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모든 생각을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우파잖아요. 좌파적인 그런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지 말자. 그거 아닙니까? 예? 모든 것은 경쟁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결국 뭐예요?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찍어내리려고 한다.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우파의 어떠한 그 우파의 숭고한 정신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걸 위해서 뜨면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자기 눈에도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얼마를 벌면 행복해질까요? 그 중국인 건축업자가 그랬어요. 15억을 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으로 1억, 10억, 100억 더 벌어도 기쁘지가 않더래요. 돈 가지고는. 돈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지만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진짜 아프리카에 저못 사는 국가들만큼 어려웠던 시절이었으니까. 인구는 많은데, 빵은, 응? 밥은 얼마 없으니까 서로 싸워야지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촉은 먹필요해가 정말 어렵게 살았던 시기니까 그거는 우리 시대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젊은 친구들은 나눠주는 삶을 이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아, 저놈아 저거 지금 치고 올라오는데 야 어떻게든 빨리 깎아내려.
저놈 저거 그 크면은 우리 그 구독자라든지 우리 조회수 뺏어갈 수 있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정정당당하게 공정한, 예? 공정한 경쟁, 예? 공정한 경쟁을 하시려고 해야죠. 어떠한 정치, 뭐, 어떠한 그 정보에 의해서 내가 고급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땅을 사서,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사서, 정보를 좀막 해내가지고, 혹은 뭐 공무원한테 돈 주고 뇌물 주고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어가지고 어디에 땅을 사가지고 땅값 올리고 말이야. 신도시 어디 계획이 있다 미리 알아내가지고 이런 시대는 과거에 해야 될 시대고 우리 시대는 공정한 경쟁을 해야지. 왜 남을 핍박하고 남의 민낯을 드러내서 저 연예인이 과거에 어떤데 뭐저 연예인이 뭐 누구를 뭐 만나는데 뭐 어떻고 뭐 자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중들은 울림이라는 게 있어요. 울림에 의해서 그 울림에 의해서 그냥 와 하고 따라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본인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본인들도 알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사람한테 내가 저 연예인하고 내가 무슨 원수인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분명히 나중에. 만약에 그래서 그 연예인이 자살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괜찮아요? 우리 나의 신념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돈? 물론 돈 중요해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주의 사회도 말이에요. 공정한 경쟁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어려울 때처럼, 예? 무한 경쟁, 그건 이제는 버려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좀 같이 나누는 삶, 쉐어를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무조건 상대방이 좀뜰것 같다 싶으면, 야, 저 악플 달어. 야, 저거, 쟤 까는 저 영상 하나 올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최근에 제가, 악플이라든지, 다 이게 잘 알아요. 같은 경쟁 업체들이 하는 거라는 걸 아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에 대해서, 연예인도 사람이에요. 연예인도 사람이에요. 정말로 지켜야 될 예의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민낯을 다 그렇게 까발린다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나중에 만약에 그 연예인이 자살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 그 연예인이 그 당신들 때문에 정신과 약 먹으면은 그런 상처를 받으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돈 때문에 그러는 건데 왜냐면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럼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저 정도 나이가 되면 후회하십니다. 진짜 정말입니다. 후회돼요 나중에.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 굳이 왜냐면 나이를 먹게 된 말입니다. 글쎄요. 제가 그 작년 언제지? 12월인가? 이렇게 갑자기 길거리 걷다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하여튼 저기 거의 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 다 후회됩니다. 그건 어차피 누구나 생로병사를 겪으면 결국은 죽게 돼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이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면 분명히 벌을 주십니다. 물론 솔직히 얘기해서 뭐 그렇게 막 남을 그렇게 욕할 정도로 그런 감정은 솔직히 뭐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다니진 않겠죠.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일은 없겠죠. 그러지만 물론 종교가, 그러니까 얘기는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못할 거란 얘기죠. 신이 있다고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남을 욕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 사람 자살할 수 있는데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막그 사람이 민낯을 다 까버리면은. 그래서 저 사람 자살하든 말든 신경 안 쓰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종교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교회를 다닐 수는 있겠지. 그냥. 뭐 때문에? 인간관계 위해서. 교회 가면은, 큰 교회 가면은 뭐, 여러 저기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의사, 판검사 많이 오고, 사업가들도 많이 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가겠지. 뭐, 믿음 때문에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어쨌든, 답답해서 좀 얘기 좀 길게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